자, 거의 다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펼쳐 보겠습니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편안하게.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도요. 보시면 이 부분은 탈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버진인데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샴푸를 했어요. 샴푸해서 10분 방치하는데 자연 방치라는 거예요. 또 여의치 않다면은 자식 샴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보니까 네. 한 3분의 1 정도는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진이거든요. 그래서 자, 피카에 지금부터 굉장히 쉬운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시술하시면서 열펌에 있어서 두려운 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모발 진단이에요. 또 연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피카를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탈색이 된 부분에 자,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를 세펌포 믹스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다음에 이 버진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또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가 없이 바로 펌제를 도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펼쳐주시고요. 10분 열 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의 약의 특징은요. 탈색이 됐어도 펌제를 도포한 다음에 이렇게 열 처리합니다. 열 처리 후에 10분 열 처리하거든요. 하고 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콜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자, 피카에 지금부터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주신 다음에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고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도포했는데 느낌이 통통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요. 또한 이쪽에 지금 탈색된 부분인데 무리 없이 네, 단단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끝났습니다.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트리플까지 하고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거든요. 보시면 네, 이 부분이 탈색된 부분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자, 또 피카에 또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깊은 연화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화가 잘 되면 네, 이렇게 잘 서요.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월로 물기를 콕콕콕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콕콕콕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물질을 해주십니다.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심한 부분부터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요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처리하고요. 예, 잭을 제거한 다음에 자, 로트의 파마종이 3장을 예, 이렇게 파지 마른 파지를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자, 연예인 펌기로 이렇게 찝어주시면 5초씩만 찝어주시면 네,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꽃이죠.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전체적으로 그 어떤 실루엣,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쁨은 뿌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13mm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자, 17mm를 가지고 그대로 그 판넬 넣으셔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45도에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빼시면, 와우! 엄청 예쁘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저희 피카의 리페어 클리닉이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예, 리페어 클리닉까지 완전 하고 나왔습니다. 또 탄력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편안하게.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여기 있는 거고,